야, 이거 어렵다. 이거 어렵네. 와, 이거 뭐지? 초콜릿. 되게 알고 싶다. 나 답 하나 생각해냈어. 뭐야? 아마 틀릴 거야. 얘를? 마이너스 1. 상황계가 나오는 거 아니죠. 왜냐하면? 왜냐하면? 오, 좋아. 그러니까 제 생각의 출발은 이게 0이 아니라 동그라미라고 생각했을 때 도, 개, 걸, 뷰. 도 전에는 백도. 따라서 정답은 백도. 마이너스 1. 2분의 1. 와. 옛날 얘기네요. 우리 옛날에 그 나의 모습에. 자, 이건 0이 아닙니다. 앞에 있는 숫자는 그 동그라미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죠. 어허. 오, 괜찮아. 요 녀석을 두 번 그리면 이 색이 나옵니다. 요 동그라미를 세 번 하면 요 색이 나옵니다. 동그라미를 네 번 하면 요 색이 나와요. 네. 그 이 동그라미를 요 색이 나오게 하려면 2분의 1. 얘는 중심값. 오, 귀여워. 오버랩으로 들어왔어. 그냥 욕을 해. 실로폰 부러 죽었어. 와. 앞에 있는 숫자는 그 동그라미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죠. 아니야. 연필이군요. 4B 연필? 4B, 3B, 2B.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2B. 그래? 기술할 땐 4B. HB. 아, 연필 용도인가? 색깔에 4B가 굵으니까? 굵기 차이를 4B가 보여준 거야. 그래서 연필 종류가 뭐가 있죠? 2B, 3B, 4B 연필, 그리고 5B. 전에는 오비비어스. B 연필도 있어요. 네? B. 거 봐요. 그냥 빈 거예요. 그 전에 또 뭐가 있죠? HB. HB야! H! 정답은 H! 정답이 뭐야? HB, H. 오! 감사합니다! 에이! 상황씨 아니었으면 나 못 풀었어. 아, 연필이구나. 상황씨 아니었으면 나 못 풀었어. 대박. 연필의 농도구나. 3B까지밖에 없어.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. 아니, 근데 이게 그런 게 없어요? B. 아, 그냥 B가 있구나. 타일러가 지금 갑자기 긴장을 하네요, 저 때문에. 제가 막 지금 추격을 조심스럽게 3파전이라고 하셨어요. 아하, 이거 큰일 났네요.